네, 안녕하세요. 뮤비뱅크 리포터 김승희입니다. 네, 같이 해보세요. 최소 왼쪽부터 가운데 위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요. 같이 있으면 약간 의지하면서 같이 사진 찍잖아요. 그럼요, 예. 오늘 어떤 포즈 취하셨어요? 모르겠는데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와. 좋은 아침이에요. 몸매 굉장히 좋으시다고 포즈 조금 한번 살짝 네. 취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이재기 보이려면. 소매길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네요. 아침인데. 당연하죠. 아, 진짜요? KBS 뮤직뱅 가니까요. KBS 뮤직뱅 가니까요. 혹시 포인트 한 번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리 갑자기가 1등. 소리 한 번만 살짝 보여줘야죠.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아, 좀 감사합니다. 네, 이런 칭찬을 또 언제 들어보겠어요. 준비, 세세이자,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아니, 무슨 꽃미남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네, 혹시 포인트 한번 조금 보여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태원 씨, 네. 손을 뒷목에 가져가신 다음 고개를 한번 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손을 나팔 모양을 만들어서 팡파레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팡파레 올려라, 팡파레 올려라. 와, 어, 너무 멋있다. 아, 근데 저도 옆에서 약간 따라해봤거든요. 이렇게 돌렸는데 뚜두둑 소리가 너무 커서. 뜬치 이것도 되게 중독성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쉽거든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쉽거든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쉽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쵸? 네, 네. 요즘 또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하면 또 생각나는 뭐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에 숨쉰 우리 너무 좋네요. 가을맞이 출근길 미션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 행시 같은 걸 짓고 있거든요. 네. 운동회로 한번 삼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운동회요? 네. 깜짝 놀랐죠? 찍게요, 삼행시. 아, 정말요? 와! 네. 운!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어! 동! 동안이십니다. 네, 아, 제가 좀 그렇죠? 네! 회나 한 접시 하러 부산 같이 갈까요? 어!
원래 이런 작업 멘트를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지금 아, 뭐 네. 쭉쭉 내란이요. 네, 안녕하세요. 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가을 오면 생각나는 뭐 단어가 있을까요? 가을이요? 뭐 독서? 독서? 아, 그럼 독서를 한번 이행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 독한 것들. 네. 서! 서둘러서 뮤직뱅크를 틀어라.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이포트리. 안녕하세요. 하이포트리입니다. 가을하면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람. 바람. 바람으로 이행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한번 해주세요. 그 뭐지? 첫 단어, 그 나, 글자. 네, 글자를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아, 정말요? 일단 노력해주세요. 영어로 설명해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스펠링. 코리안 스펠링. 이치원. 토크. 오케이. 많은 대화는 자주 못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스, 노우 정도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바보야! 람! 람보! 두두두두두! 아,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람보! 두두두두두! 무대 각오가 있다면? 유행 처음 활동 시작하면서 처음 오게 됐는데 열심히 해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피니트인데 왜 이렇게 멤버 수가 부족한 거죠? 동우 형이랑 저희가 항상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 이제 오고 있는. 아, 원래 같이 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저희가 그 대기실 탐방조 방송국 그 음향 리허설 있잖아요. 네네. 리허설 무대 체크와 대기실이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한 뒤에 저희 멤버들이 이제 부르는 시스템이죠. 아, 그렇군요. 또 좀비 연기를 잘 하시잖아요. 네. 오늘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 준비죠, 아침 준비. 아, 좀. 네, 머리를 말리는 준비. 머리를 말리는 준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피니트의 태풍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같은 멤버 맞죠? 너무 많아서 놀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시는구나. 역시 사이가 안 좋다는 게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따로따로 이쪽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을하면 생각나는 단어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예. 가을에는 낙엽이죠. 맞습니다. 낙엽. 저기 우리 마지막으로 인피니티 예, 슬리퍼 신고 왔어요. 추운 거 알려할까요? 지금 가을 맞죠? 추운데. 네, 가을 맞습니다. 네, 활기차게 출근 완료! 수행 있게 출근 완료! 귀엽게 어색하게 두둠칫하게 출근 완료!